학생 수가 많았어. 응? 남자 학생 수가 많았고 여자 학생 수는 그거에 반의 반이야. 어, 네. 감사합니다. 설거분하지? 응. 안 됐어. 응. 어, 땡가. 정작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 권민이 오빠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물 한 개 받고. 그 좋았어? 응. 얼마 걱정. 맛있었어? 응. 그렇게 좋아? 응. 나 너 좋아해 한번 해보려고. 응. 자신 있게 말해보지. 응. 응? 응? 엄마 대신 얘기해줄까? 응? 싫어. 싫어. 애들이 놀리면 그래. 비록 엄마의 권유에 의해 출마했지만 내경이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회장 진출하면 또 나가자. 나가자. 이번엔 사실대로 말할게. 안 나갈래. 응? 안 나갈래. 태양이 내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줄낚시는 고기가 물었다고 하면 줄이 엄청 세게 움직여. 내가 땡길게. 내가 땡길게. 나는 더워서 당황. 야, 기다릴라고. 이제 부회장 선거도 끝이 나고 마음이 홀가분해진 동도분교 아이들. 모처럼 모여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너 미끼 한 두만만 갖고 가. 너 줄낚시 할 거야. 줄낚시 해야 되지 않아? 줄낚시 해도 돼. 야, 이거 안 빠져. 미끼 여봐. 레경이를 먼저 챙기는 건 역시나 태양입니다. 이거 다 됐지? 어. 섬에서 자란 아이답게 레경이의 낚시하는 폼도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 신호가 왔나 봅니다. 태양아. 우와. 빨리 수납관에 넣어. 태양아. 얘 좀 빼줘. 야, 나와. 내가 빼줄게. 지나가다가 걸렸네. 아니야. 먹었어. 아니거든. 먹었거든. 봐봐. 입에 걸렸거든. 봐봐. 그치 누나. 죽겠다 걔. 안 죽어. 낚시할 때만큼은 태양이와 레경이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이번에도 레경이의 낚싯대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처음 내가 두 번째 거. 레경이는 연신 태양이를 불러댑니다. 이번에는 프로 낚시꾼을 꿈꾸는 태양이가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역시 낚시만큼은 프로급 태양이의 솜씨가 빛을 발하는데요. 재밌구나. 환상의 플레이. 환상의 플레이. 누나 다 왔어. 누나 코야 이거. 누나 이거 싱싱한 거 자연산. 자연산. 다 자연산이야. 잡은 고기는 태양이가 챙겨왔는데요. 아이들이 잡은 고기를 직접 손질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낚시 전문가인 태양이 아빠가 맡기로 했습니다. 실력을 발휘해 생선 전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내놓는데요. 내경이 누나랑 낚시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니 오늘 태양이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것도 영치. 부드러운 게 영치야? 응, 부드러운 게 영치. 이런 게 검은 게 있는 건 아지야. 오랜만에 낚시를 하니 레경이와 태양이도 예전처럼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바다는 오늘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태양이는 전학 온 건이와 더 가까워지고 레경이도 늘어난 동생들로 더 즐거워졌습니다. 전학 온 해와 건이도 제법 적응하고 이제 아이들은 함께 노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둘에서 넷으로, 넷에서 다섯으로, 검은도 레경이는 오늘도 친구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약혼 되죠. 뭘로 될까? 똑바로 잘 친대 애들이 카톡이라고. 아니 왜 안 와?
아빠하고 약속해서 몇 시 오기로 했었어? 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지금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갑자기